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스가랴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은 여덟 번째 환상,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다섯 번째 환상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9월 시호로 책이 나왔습니다. 발송하고요. 그다음 택배는 하루 만에 가고 내일 3일에서 5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 220%가 올랐답니다. 종이가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게 2,200원인가 2,400원까지 올랐답니다. 엄청나게 지금 종이가 오른다는데 하여간 성경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의 말씀은 이제 9월 시후로의 소선지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사야 오늘 다시 교정하고 뭐 에스겔은 다 해놨고 예레미야만 하면 대선지서 마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좀더 깊이 있게 대충 보고 한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문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4장 6절의 말씀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바야안에 대답하여 바요멜은 말했다. 엘라이 내게 레모로 말하기를 제 이것은 데바라도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엘 세룹바벨 수룹바벨이 가시는 말씀 레모로 말하기를 로베 하일. 하일은 힘이죠. 힘 능력 힘 그리고 벨로베 코아흐 능력.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임 오직 베루히 내신으로 된다. 뭐 그런 뒤에가 다 생략됐지만 아마라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4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바헤이 있다 또는 말씀 있었다. 데바라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라이 내게 레모로 말씀하시기를 4장 9절. 자, 제가 조금만 작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정도 하면 다 보이시죠? 자, 예디는 이제 손들이죠. 야드의 연계형이죠. 손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손들, The hands of 스룹바벨. 이 예세두, 야사드는 이제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이죠.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하바이트 이 전이죠. 하바이트 하세 이 전에 그리고 바 야다이브 그의 손이 테 바사나 바사나. 이 바사나 완성하다. 테 바사나 보통 미완료에 탑 붙고 나 붙으면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죠. 그래서 이거는 3인칭 복수. 그 손들이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왜 야다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바브 영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버카타리네 그죠? 그리고 너는 알 것이다. 데트야 키 아도나이 제바오트 여호와께서는 셀라흐니 나를 보냈다. 알레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장 8절. 자, 4장 9절 볼까요? 4장 9절. 키 이는 미 누가 그죠? 바즈 바즈는 멸시하다. 예, 바자즈 부즈 멸시할 것인가? 레욤 나를 케타노트 작은 날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왜 샴후 이 샤마흐는 즐거워할 것인가? 그리고 바라우 볼 것인가? 에트 하 에벤 에벤은 이제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하버딜 바다를 나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다림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림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보는 이런 다림추 돌멩이를 이제 추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베야드 손 스룹바벨 손에 시브아. 시브아는 일곱 개죠. 엘레 있다. 에나이 눈이 그죠? 여호와의 눈이 일곱 개 있다. 다림추가 있는데 그리고 헨마 그것들은 메쇼 테티 요 쇼테트 샤타트 쇼트 좀더 올려볼까요? 올려보니까 완전히 올라가 버리네요. 자 돌아다니는 거 여기 쇼트가 돌아다니는 거죠.
베콜 하아레스 그 땅을 돌아다니는 눈이다. 그래서 일곱 개의 이 눈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는 환상과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마쳤죠. 11절. 네, 11절. 그리고 바얀 바 오마르. 이거는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대답하여 말했다. 엘라이 그에게. 그리고 마 무엇입니까? 쉐니 두 개의 쉐니. 쉐니는 두 개죠. 하 제팀. 자이트는 보통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제팀. 올리브 나무들. 그리고 하 엘레 이 디스 olive tree. 올리브 나무들은 뭡니까? 알. 어디에? 예민. 오른쪽. 그리고 하 메노라. 메노라는 등잔대죠. 그리고 왜 알? 쉐몰라. 왼쪽.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등잔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 두 개는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 나무들. 올리브 나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리고 바 야엔 쉐니 두 번째로 이제 물었죠. 그리고 말했죠.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래야 되겠네요.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죠? 물었다가 아니고 대답하여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야니 대답하여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니까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두 번째로 대답하였고 말했다. 거의 고쳤는데 이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야안, 그죠? 대답하여. 예, 그렇게 되겠죠? 예, 12절, 그죠? 12절에 보면 내가 두 번째로,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야안,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본문이 조금 더 안으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마 무엇입니까? 쉐티 두 개의 시벌레 하 제팀. 제팀은 이제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시벌레 샤발은 보통 시볼레트 이러면은 이제 포도송이 같은 거, 올리브 송이들 시볼레트. 여러분 이 시볼레트는 이제 시벌레트 세벌레트 시볼레트 그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그게 이제 시볼레트의 이게 송입니다. 포도나무 송이 두 송이는 무엇입니까? 아셰르 베야드 손에 있는 쉐니 그것에 있는 차네 테로트 두 금관 리즈 금관 금으로 된 자합 금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 메리킴 쏟아낸다. 리크는 보통 비우다 이런 건데 쏟아내는 메 알레헴 그것들에게서부터 금에 쏟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죠. 13절. 그러자 바요메르 엘라이 그가 엘라이 내게 말했다. 렘으로 말하게 할로 아니냐 야다티 내가 아는 것이 마 무엇이 아엘라 이게 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바 오마르 대답하여 나는 대답하여 로 아도나이 내 주여 모릅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바요메르 엘레 이것들은 그가 말했죠. 이것들은 엘레 쉐니 베니 두 개의 그 베니 이 베니는 sons 이런 말이죠. 아들들. 이츠하르 기름. 기름인데 하 오모딤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서 있는 자들인데 알 아돈 보통 아돈 하면은 이제 땅의 주다 이럴 때 아도나이 할때 아돈 콜 하레스 땅에 있는 두 명의 주다 이런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제 책을 좀 보시고 주석을 보시면 4장 마지막 절에 이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 이게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몇 페이지에 있냐면 2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호수아 행정 지도자 스룹바벨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행정 지도자 스룹바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눈 내려오는 있는 눈은 전지전능 일곱 개의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의 환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세우느냐?
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사실은. 이런 예. 파야안 파야메르 대답하여 말했죠, 그죠? 결국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베하일 로 베하일 벨로 베코아흐 키임 베루히 내 신으로 된다. 이런 부분을 알수 있죠. 자, 여러분들 마사를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책을 사보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큐티 여러분 충분히 본전은 나옵니다. 예,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 성경 이제 10월 달에 무조건 출간되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마사 꼭 구독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 같이 큐티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새로운 본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